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모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에는 자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모음.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 한글에서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엔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요. 이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 나는 것을 제가 모음에 대해서 연결해 드린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교재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으세요. 자, 처음에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는요. 이 여기 동그라미에 맞추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꾸 안 따라오네요. 자, 으 저는 손으로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휴대폰이나 네 아니면 컴퓨터로 더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 아. 아, 들리시죠? 아, 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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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아, 아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 들리시나요? 요, 요, 요. 요, 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어는요? 어, 어라고 있습니다. 어,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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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고 할 수 있고요. 여. 여. 이번에는 반대말입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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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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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유, 유입니다. 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자음을 여러분들이 다 네, 연결해서 이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스피커 모양에 있는 것들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맞는 모음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예, 다 맞췄을 경우에 이렇게 띡띡띡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연습을 다시 이제 틀렸을 경우에 또 연습할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좀 전에 배웠던 자음, 가일 경우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 가가 되고요. 니은과 아가 만나서 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을 합쳐주면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하게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서는 예, 여러분들이 단어를 지금 여긴 단어들이 쭉 있어요. 단어들이 쭉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숫자를 이제 뒤집었을 때 이 단어를 뒤집었을 때 나오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틀린 거죠. 두 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한 번씩 여기 선택을 해보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걸 맞추는 게임이다 라고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부터 키읔까지 여러분들 자음에 대해서 그리고 모음 아야, 오유, 어유 이 모유, 이제 모음 있잖아요. 모음 이 모음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만들고 문장 만드는 연습할 때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초 중에 기초. 오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